서울시 은평구에도 대박집이 있다고. 오늘도 열심히 대박집을 찾아다니는 담당 PD의 눈에 포착된 한 가게. 쉴 새 없이 손님들 드나드는 걸 보니 일단 입소문은 제대로 탄 듯한데. 안녕하세요. 네. 어, 혹시 방금 식사하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 맛이 어떠셨어요? 야, 봐요 이렇게. 아, 땀 나는 거 봐. 이 열치. 아, 땀 안 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 네, 인정하죠. 이 동네 이제 모르면 관찰이죠. 칭찬 자자한 대박집에 일단 들어가 보는데 역시 대박집 아니랄까 봐 앉을 자리 하나 없이 꽉꽉 들어찬 가게안. 야, 대박 대박. 오라, 위풍당당 대령하는 요 녀석이 이 집의 대박 메뉴? 매콤해 보이는 게 일단 입에 침은 고이네요. 손님상에 대령하기 무섭게 화끈한 사장님의 손으로 철판 냄비에서 마구마구 볶아주면 그 이름도 찬란한 쭈꾸미 돼지고기 철판 볶음이 완성된다는 말씀. 확실히 푸짐해 보이긴 한데 너무 힘들게 드시는 거 아니야? 아이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요즘 같은 무더위에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먹는 이유가 뭐겠어? 뜨겁고 매워도 자꾸자꾸 땡기는 대박 메뉴니까 그렇지. 빨갛고 강렬한 맛인데 입에 들어가면 달달한 맛도 있고요. 아주 맛있습니다. 더운 날 땀 흘리고 먹으면 피로가 풀립니다. 네. 많이 피로하신가 보네요. 요새 피곤해요. 네. 그런 맛을 여기서 산다고 해요. 늘 문전성시를 이루는 대박집. 가게가 한가할 틈이 없다니까. 사장님. 네. 원래 이렇게 장사가 잘 돼요? 아, 좀 점심시간은 좀 잘 돼요. 아니,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 매출도 꽤 나오시겠어요? 좀 돼요. 월 한 3천 정도 돼요. 여기도 월 3천만 원의 대박집이네? 당연하지.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지 않아? 저 시간 거리 좀 봐봐 저거. 오. 제작진도 궁금한 건 못 참지 다짜고짜 주방으로 급습하는데. 아, 저 비법 양념? 이 양념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려주시면. 아, 이따가 말씀드릴게. 지금 바빠요. 기다리면 해주시는 거죠. 비법 양념을 전수받기 위해 사장님을 절절절 쫓아다니는 담당 PD. 끈기 빼면 시체지. 바쁘신데. 밀려드는 주문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르신 사장님. 숨을 고르는 틈을 타. 어머, 이제 좀 한가해지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한가해졌어요 조금요. 이제. 양념 좀 알려주세요. 아유, 그놈의 양념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그놈의 양념. 저희가 좀 지루해요. 그놈의 양념. 감사합니다. 우와, 사장님 마음씨도 나오셔. 비법 양념을 이렇게 다 보여주셔도 되는 거예요? 거물거요. 이 정도 가지고 놀라긴. 양념 재료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신대. 일단 각종 과일과 채소,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넣고 팍팍 섞어주세요. 원래 주인공은 늦게 등장하는 법. 진짜 비밀 재료를 보여주신다는 사장님. 오, 비밀이 많아요. 이게 쭈꾸미 들어가는 천연 양념이에요.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고도 감칠맛을 내는 사장님만의 비밀 병기. 바로 말린 채소와 해물, 견과류를 갈아 넣은 양념입니다. 양념은 조미료 역할을 하고 다시마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새우도 마찬가지고 다 조미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와, 좋은 재료는 다 들어가서 그런지 양념이 걸쭉한 게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그뿐이 아니야. 비법 양념을 만들고 나면 이렇게 날짜를 꼼꼼히 붙이는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지. 만든 날로부터 딱 3개월을 숙성시켜야 제맛을 내거든. 숙성을 3개월 동안 숙성을 시키면은 자기들끼리 서로 어우러져가지고 양념의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숙성 안 된 그 소스하고 숙성된 소스하고 맛 차이도 많이 나요? 나죠. 어떻게? 별로 차이 안 날 것 같은데요? 딱 색깔로 봐서는? 한번 드셔보실래요? 숙성시킨 정도가 6주 정도 차이 나는 두 개의 양념. 정말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차이가 이거는 저기 2주 된 거. 2주 된 거요? 뭐 일반 소스. 두 달 된 것도 한번 먹어볼까? 네네. 이거예요? 네. 이것도 완성은 아니에요. 2개월이에요. 어머! 근데 뭔가 짜긴 한데 좀 더 깊은 것 같아, 맛이. 맛있는 음식의 가장 기본은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죠. 싱싱한 쭈꾸미들도 준비 완료! 손님상에 나가기 전 비법 양념과 쭈꾸미의 맛이 잘 어우러지도록 초벌볶음을 해주는 것이 포인트! 그리고 나서 돼지고기를 넣으려나 보지! 어? 근데 돼지고기도 따로 양념을 하나 보네?
당연하지. 요 돼지고기에 들어가는 특제 양념이 또 보물이라고. 와야만이 양념을 소스를 뺄 수 있어요. 간장을 기본으로 각종 한약재와 시원한 국물 맛을 위한 각종 채소를 넣어 8시간 동안 졸여내면 이렇게 되직한 불고기 소스가 완성됩니다. 불고기 양념에 목살을 하루 정도 푹 채워두면 훨씬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대요. 마지막으로 쭈꾸미와 돼지고기를 함께 특제 양념에 버무려주고 철판 위에 예쁘게 쌓아주기만 하면 손님 상 맞을 준비 끝! 문제는 푸짐하게 쓰네요. 아, 입맛 자극하는 저 강렬한 색감! 어떡하지, 너? 쭈꾸미 먹으랴, 돼지고기 먹으랴, 바쁘다 바빠! 나보다 얘가 인기 더 많은 것 같아. 아, 질투나 정말. 오늘 맛있겠네. 이런 거 잘해주는 여자랑 결혼해야죠. 어쩌니까. 이런 쭈꾸미 불고기 맛있게 해주는 여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렇죠. 오빠, 제가 연락드릴게요. 언니, 여기 밥 두 개만 볶아주세요. 아, 밥 볶아야죠. 아무리 배고파도 진짜 맛있겠네요. 진짜. 한국인의 패스코스. 자작하게 남은 국물에 지글지글 볶아 먹는 저 볶음밥. 오 마이 갓. 네, 정말. 야. 여기 한 숟가락 주시네. 내가 진짜 여태까지 참았는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아, 너무 힘드네요. 와. 당장 먹으러 달려가야지.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얘들아. 볶음밥을 먹어줘야 진짜 진정한 화량 동점이죠. 이게 볶음밥 안 먹으면 나갈 때 좀 허전하고요. 한번 딱 먹었을 때 땀이 쫙 나는 게 진정한 게 한국인의 맛이라니까. 네. 천연 조미료로 손님들의 건강을 챙기고 3개월간 숙성시킨 비법 양념으로 감칠맛까지 더하니 대박 날 수밖에.